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천 이중호입니다. 오늘은 해설을 공부하고 나면은 우리가 행소를 쓰게 되죠. 행소를 이제 입문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행소를 어떻게 우리가 써야 잘쓸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기초부터 세밀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행소라고 하면은 대단히 어려운 것 같이 느껴지게 되죠. 그러나 실제로는 해소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붓을 쥐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팔의 위치 현안법으로 우리가 이제 쓰게 되죠. 이런 거 모두 뭐 해설을 쓰나, 뭐 행설을 쓰나, 뭐 방법은 하나죠. 뭐 해설뿐만 아니라 모든 그뭐각 체별 뭐 다른 게 없죠. 우리가 필법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설을 우리가 빨리 쓰려고 하면 아무래도 뭐 점이라든지 뭐획 이런 것들이 이뭐 점을 뭐 이게 해설은 뭐 우리가 점을 이렇게 정확하게 찍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하면 빨리 쓸 수가 없게 되죠. 행서는 해설을 우리가 빠르게 뭐 쓴다고 하면은 쓰는 것이 이제 서간문이죠. 이 서간문 같은 경우는 해설 같은 게 쓰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도 단축할 뿐더러 좀더 빨리 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가 해설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획을 그을 때마다 우리는 긴장감을 갖고 그리고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해설을 쓸 때는 가장 집중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되죠. 그리고 또 정확하게 임서를 하려면은 우리가 또 정확성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기 때문에 빨리 쓸 수가 없는 것이죠. 행서는 해서와 해서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직각으로 이렇게 아니면 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지만 행서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이렇게 감고 돌죠. 뭐 돌고 뭐 치면서도 뭐 뭔가 이렇게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빨리 조금 우리가 써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 행서는 해서와 달리 여러 가지 모양의 변화가 생기고 거의 점 획에 따라 생략되는 점이 많이 있죠. 우리가 그럴 연자 같은 경우도 쓰게 되면 이제 이렇게 쓰죠. 점을 이렇게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되는데 이를 생략해도 우리가 그럴 연이라고 우리가 읽게 되죠. 그래서 행서는 어떤 면에서는 해서보다도 더 쉽다고 얘기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이제 함부로 막 이렇게 이 필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필력도 없으면서 막 그냥 날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행서 같은 경우는 조금 빨리 쓰면서 이렇게 그죠? 예, 쓰면서 조금 속도가 나오면서 글씨를 편하게 이렇게 쓰실 수가 있죠. 그래서 해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종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뭐 긴장감과 집중력, 정확성을 요구되는 것이 해서이기 때문에 그런 면들은 또 해서 쓰시면서 한번 느껴보시고 행서 쓰실 때는 뭐 해서도 마찬가지고 이쥘 때는 가볍게 쥐어야 되죠. 이제 뭐꽉 어떤 분들은 짚고 계시는데 이 붓은 그냥 쥘 정도만 되면 돼요. 그러면 이 팔이 없는 분들은 여기다 이렇게 갈고리를 이렇게 하고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쥐겠어요? 그러나 팔은 힘을 빼고서 자연스럽게 가볍게 잡아야 된다는 거꼭 기억을 하세요. 첫째적으로 우리가 행서와 해서의 어떤 다른 어떤 그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뭐 첫째는 뭐죠? 해서보다는 조금 빠르게, 그죠? 조금 빠르게. 조금 빠르게 쓴다. 그리고 이제 획과 획이 그 자형이 서로 연결된다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형이 서로 연결된다. 자형이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죠.
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돼야 된다는 거죠. 물이 흘러가듯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는 써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한 또 자형이 아주 자유분방하죠. 예, 자형이 예, 자형이 자유분방하다. 막 행사라고 해서 막 내두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또 우리가 그 법이 있겠죠. 예, 그 장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예, 종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 점이 점핵이 예,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있죠. 예, 생략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행선은 해서보다 약간 곡선이 예, 곡선으로 이제 곡선이 많다. 예, 해서에서는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없죠. 쉽게 얘기해서 행서도 한일자를 쓰게 되면 요 내려오면은 내려와서 잡아서 저 방향으로 가야지 딱 이렇게 가서 굴버져 뭐 다시 세워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예, 이렇게 곡선들이 많이 있다. 예, 지금 네, 요몇 가지를 말씀드린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빨리 쓰는 게 아니고 먹이 스며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연결돼야죠. 예, 한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뭐 한글 쓰시는데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쁜 것만으로서는 예술의 가치를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써야 되죠. 한글도 마찬가지겠죠. 한글도 우리가 이렇게 쓰게 되면 강약이 있고 모든 것이 살아야 되는데 막 둥둥하게 이쁘게 쓰는 것만 있는 거니 강약 그리고 붓이 서로가 호흡이 중에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쓰면 맞으면서 간격이 이런 강약들이 잘 살려주면서 방필 이런 데가 이렇게 쭉 이렇게 이거 첨두라고 그러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피해야 된다. 네. 꼭 염두를 해 두셔야 되는 것이 행서라고 해서 빨리 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행서는 서간문에서 아까 전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서간문에서는 좀 우리가 빨리 의사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쓰는 것에서 행서가 출발이 됐다고 얘기를 하죠. 그 행서는 문자를 속히 쓰기 위한, 빨리 쓰기 위한 그러한 그 빨리 쓰기 위한 것에서 탄생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아, 탄생이죠. 그 해서 우리가 해서도 해서도 우리가 완전히 능숙하게 되게 되면 속도가 좀 빨라지게 되죠. 속도가 빨라지는데 여기서 점액이 이어져서 점액이 이제 이어지게 되면 이것이 이제 해서가 행서로 변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서라고도 무조건 빨리 쓰는 것이 아니고 그냥 천천히 예, 여러분들 뭐 보시겠지만은 뭐 항상 빨리 쓰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연결되면서 붓이 이제 먹물이 화선지에 먹어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쓰는 것이죠. 이렇게 빨리 쓰는 게 아니에요. 빨리 여러분들이 뭐 행설하기 위해서 막 빨리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빨리 쓰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천천히 생각을 하면서 먹물이 없을 때는 처음에 먹물을 많이 찍었을 때는 아무래도 속도를 내야 되겠죠. 그렇지만 먹물이 마지막에 많이 없을 때는 천천히 해서 농담을 내주는 것도 하나의 어떤 가장 예술성을 우리가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행서를 입문하는 데는 가장 좋은 것이 왕이지의 집자성교서를 우리가 보통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집자성교서를 천천히 익힌 다음에 다른 서체로 옮겨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예, 여러분들 그러면 집자성교서를 기반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행서를 입문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획부터 연습을 하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자, 우리가 한일자를 긋게 되면은 저 여기서 연결돼서 한일자도 그냥 어떤 분들은 이렇게 돼가지고 막 이렇게 가는 분들 계신데요. 이렇게 뭐 물론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항상 이렇게 위에서 내려와요.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 둘, 셋, 저 방향으로 뒤집어져서 먹물이 번져나가는 거 보면서 천천히 빨리 들어가서 갈피리 되면 안 됩니다. 중봉을 해서 붓을 뒤집어야지 모아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쭉 나와야 되겠죠. 예, 이렇게 예, 요 앞에 깊이라는 부분에 항상 하나, 둘 와서 저 방향으로 가면서 연결이 항상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가시면 돼. 한글도 마찬가지겠죠. 예. 자,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왔으면 이렇게 왔으면 여기서 마무리할 것 같으면 하나, 둘 정확하게 마무리를 해서 붓을 제자리 세워줘야 되죠. 예, 붓은 항상 제자리로 와야 돼요. 요런 것들을 연습을 많이 해서 하나, 둘, 셋 들어와야지 이렇게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해서 뒤집어서 저 방향으로 가주면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자, 요런 부분들이 나중에 행설을 자연스럽게 집 우리가 간머리 이게 집면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쓸 때는 자연스럽게 이게 해서 이렇게 안으로 모아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죠. 네,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여기와 똑같은 방법입니다. 요 행구라고 그러죠. 자, 갈구리하고 이제 내려긋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 붓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돼야 되죠. 또 때로는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여기서도 이제 한일자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죠. 자, 와서 여기서 이제 세워줄 수 있는 경우는 또 세워주고, 그죠? 붓이 항상 이렇게 가가지고 연결된다고 생각하지, 이렇게. 이런 부분이 내려긋기에서도 해서와 같이, 하나, 둘, 셋, 이렇게 가는 게 아니죠. 이렇게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예. 우리가 사구를 하면 이룰성자 같이 이룰성자를 쓰게 되면 이렇게 와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부분, 요거는 사구라고 그러지만, 자, 이런 데서도 아까도 내 뜻정자를 썼습니다만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그죠? 이렇게 요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직수 부분에서도 그냥 하는 게 쭉 내려갔다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쑥 내려와서 멈춰주고 가고. 예, 또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들어와서 들어간 상태 허리는 좀 가늘게 해서 저 방향으로 가고 싶으면 그대로 올라가면 이제 이게 갈구리가 되겠죠. 예, 붓은 가볍게 힘을 빼고 올리면 전부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사구로 가고 싶어요. 마찬가지 붓을 이렇게 역립해줘서 허리는 약간 가늘어야 되겠죠. 모아서 저 방향으로 가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아, 삐침도 마찬가지죠. 삐침도 여기서 이렇게 오잖아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들어가면서 들어왔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 그래서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인봉수 이렇게 하면 붓이 이 필관이 앞으로 가면서 끌고 가면은 이 봉이 따라온다. 이것을 우리는 관인봉수라고 그러죠. 이렇게 쭉 끝에까지 항상 끝에까지 따라가줘야 돼요. 자,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별이라고 그래요. 별, 삐침별이라고 그러죠. 삐침별. 네. 이 삐침별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파임이죠. 우리가 파임 해서에서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와서 이제 구양순체 같은 경우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온 상태에서 술 들어준 상태에서 방향전환해야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죠. 그렇지만 행서에서는 이것을 그냥 대면서 눌렀다 그냥 자연스럽게 들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예, 자연스럽게 가야 되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자, 파임을 가면서 그대로 등어리로 끊어줘야지 이렇게 끊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렇게 와서 그냥 자연스럽게. 예, 그래서 붓을 자연스럽게 힘을 빼주면 붓은 모여지게 돼 있어요. 쇠금자를 쓰게 되면 이렇게 딱
쑥 모아서 이렇게 이제 가져가면서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좀 벌어지긴 했는데 하여튼 요런 부분에 파이물 댈 때는 가볍게 대서 그냥 나가면 돼요. 그냥 힘을 주면 안 돼요. 그냥 붓의 힘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당구를 치게 되면 큐대 힘으로 가야지 손의 힘으로 가면 안 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대면서 가야지 힘을 빼줘야 이런 획이 아주 멋있는 획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두의자를 우리가 한번 써보게 되면요. 하나, 여기서 뭐, 위에 거 하나 자연스럽게 해서 세워줘야지.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예. 예, 뭐, 두의자 이렇게 뭐, 쓰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돼서,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와서, 붓이 저 방향으로 완전히 뒤집어줘야 되죠. 이렇게 딱 와서 하나, 둘,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동작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겠죠. 요런 부분은 행서에서, 제가 이제 첨두라고 그랬어요. 이걸 보고 이제 첨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행서를 쓰는 데 있어서 가장 병폐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지렁이 머리 마냥. 한글도 마찬가지겠죠. 한글도, 여기에서 딱 잡아주면 붓을 정확하게 뒤집은 상태에서 허리를 가늘게 가줘야 되죠. 이렇게 요런 부분이 이렇게 지렁이 우리 뭐뱀 지렁이 머리 마냥 이렇게 생기면은 안 된다. 뾰족하게 생기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 첨두는 우리가 행서 글씨를 쓰는데 병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사람 인자를 한번 써볼까요? 탁 대서 붓을 가볍게 대서 관인봉수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좀 빼주면 되겠죠. 자연스럽게. 뭐든지 손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 했어요. 붓에 싹 쥐고 붓에 그 탄력을 힘으로 붓털의 힘으로 가서 들어가서 연결돼야지 이렇게. 이렇게 쓰면 붓도 쓰고 힘이 그냥 먹물이에요. 붓그 호에 먹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 모세관 현상이라고 그러죠. 먹물이 쑥 내려오는 것을 이렇게 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번 한울천자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울천자도 하나 해놓고 자연스럽게 딱 나가면서 이렇게 연결이 된 듯하게, 그죠? 연결 세워줘야지 모아서 쓱 들어가서 여기서도 이제 가지만 이게 이렇게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연결된다 그렇게. 그래 되면 한일천자를 우리가 재미있게 쓸 수가 있죠. 네, 우리가 해설을 이렇게 쓰다 보면은 행서 쓰는 분들 보면은 무척 부럽죠. 그래서 아, 나는 언제쯤이면 뭐 행서를 쓸수 있을까? 저 같은 경우는 뭐 행서 쓰는 분들 자꾸 어떻게 쓰나 자꾸 보게 되고 선생님 책본을 쓰실 때 보면 항상 막 쓰고 싶어가지고 자꾸 곁눈질한 어떤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아마 누구나 똑같은 뭐 마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천천히 이렇게 쓰시게 되면 행서를 잘 쓰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응원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